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한국문학번역원의 25주년 특별 전시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번역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번에 25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전시를 비롯한 여러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문학번역원은 제가 작년에 서울국제작가축제를 통해서 협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전시에 놀러오게 됐습니다. 오늘 한번 이 특별 전시 함께 구경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러면 가시죠. 이번 한국문학번역원 특별 전시의 제목은 역입니다. 역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번역할 때 역, 그리고 정거장의 역,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의 캐치프레이즈가 당신의 언어를 이어 우리가 문학으로 연결되는 곳이라는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요. 여러 가지 컨셉의 전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함께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공을 잇는 역이라고 해서 시간과 공간을 잇는 여러 번역 문학 작품들을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공을 잇는 번역 전시의 첫 번째 파트인데요. 그 우리나라 문학의 초기 번역 본들을 모아놓고 있어요. 이게 원본 번역들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가까이서 하나씩 구경해 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 대하가 체코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체코어 번역 버전도 있고, 그리고 한국 동화의 독일어 버전, 한국 민담 소설집 독일어 버전.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 못 읽으니까. 그리고 얘가 제일 오래된 거래요. 이게 뭐냐면은 춘향전인데 프랑스어로 번역된 춘향전이거든요. 1892년에 나온 프랑스어 버전 춘향전이라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게 번역 그 원본이래요. 그래서 원본 책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구운몽 영어 버전, 이거 언제 나온 거야? 1922년에 나온 구운몽 영어 버전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다음에 한국 고전소설집 러시아어 번역인데 허균외라고 되어 있네요. 허균의 소설도 들어가 있나 봐요. 홍길동전 들어가 있나? 그리고 김시습의 금오신화 러시아어 버전, 1972년 버전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우리나라 문학의 번역본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궁금하다. 펼쳐보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그 춘향전 프랑스어 버전. 네, 되게 이렇게 원본으로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코너인 것 같고요. 여기 위에 이것도 있네요. 춘향전 1890,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게 이거네요. 1892년 춘향전. 이쪽 벽으로 이렇게 돌면요, 한국 문학을 해외에 번역한 역사가 이렇게 연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0년간의 어떤 역사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본 막 프랑스어 심청전이나 독일어 한국 전래동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1939년, 야 1939년이면 언제야? 일제강점기인데? 진짜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이제 소설들, 우리나라 책들이 외국어로 번역이 됐었나 봐요. 그리고 1950년대, 1960년대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흥분, 올부 이런 것도 번역이 됐었네요. 좀 신기하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대산문화재단이 이때 생겼군요. 대산문화재단이 이제 제가 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보 손글쓰기 대회를 이제 맡아서 진행하는 재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문학 번역 금고가 출범을 해서 이런 것들이 번역이 됐다. 최근에는 뭐 이제 우리나라 소설들 외국에 번역되는 거 너무너무 이제 당연한 일이고, 심지어 베스트셀러도 막 되잖아요. 뭐 82년생 김지영도 그렇고, 한강 작가의 소설들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 작품들이 많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번역의 역사가 있네요. 좀 신기합니다.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면요. 그 아까는 시간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초청받은 우리나라 문학가들의 초청장이 여기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 시문학의 밤 뭐 이런 초청장도 있어요. 좀 반가운 이름들이 많이 보이는데 뭐 신달자 선생님, 우리 손글쓰기 대회 심사위원장 하시는 신달자 선생님, 최동호 교수님 저 학교 다닐 때 시 쓰기 수업 들었었는데 최동호 시인, 그리고 그 밖에도 뭐 보면은 이탈리아 국제도서전에 뭐 초청받았던 초청장, 이쪽에도 여러 가지 문화축제, 작가축제 이런 데에 초청을 받았던 황정은 소설가의 초청장도 여기 전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 문화축제에 초청을 받은 우리나라 그 문학가들의 초청장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뛰어넘어서 사랑받고 있는 한국 문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고요. 옆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쪽은 아까 초청장과 이어져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한국 문학을 알리고 있는 그런 부분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KLN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문학을 알리는 개간지가 있다고 해요. 2008년에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창간이 되어서 지금까지 꾸준히 중간에 재호가 한번 KLN으로 바뀌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개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지들을 이렇게 쭉 캔버스에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간지 어떤 내용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저도 이 잡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한데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해외 언론이 주목한 한국 문화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우리나라 문학가들, 우리나라 소설가 시인들을 소개하는 그 소개책자가 여러 가지 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문학이 외국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외신의 주목을 받았던 보도 내용이 벽에 함께 전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작가들 소개한 책자 좀 구경해 볼까요? 조남주 소설가 소개가 이렇게 있는데 중국어로 된 조남주 소설가 소개 책자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정유정 작가님 소개 책자도 있네요. 이거는 이거 베트남어인가? 이거 어디 언어예요? 베트남어 같죠? 베트남어 소개 책자인 것 같아요. 베트남어 아니면 어떡하지? 맞겠지? 정유정 작가의 소개책자 이렇게 되어 있고, 혹시 베트남어 아니면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은희경 작가 소개책자도 있네요. 이거는 무슨 언어일까? 영어다. 영어로 된 은희경 작가의 소개책자이네요. 이렇게 은희경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그런 책자고, 뒤에는 약간 그 은희경 작가의 작품 세계도 조금 수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외국어로 우리나라 작품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책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쪽 소개책자에서 이어서 옆으로 이동하면요, 한국문학번역원의 여러 행사들, 그리고 한국문학번역원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성취들을 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작가들이 해외 문학상을 수상을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뭐 한강 작가라든지 김이듬 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수상 그 내역과 그 심사평 같은 것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번역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들이 있대요. 그래서 한국문학 해외교류 행사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가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바로 옆으로 이동하면 제가 작년에 협업을 했었던 서울국제작가축제 관련 여러 포스터와 내용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또 매년 개최하는 행사가 있죠. 제가 작년에 협업을 했던 서울국제작가축제인데요.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여러 가지 포스터와 이런 그동안 했던 여러 행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도 나와 있고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진행했던 서울국제작가축제 협업 영상 아직 올라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저랑 이승국이 아주 퀴즈쇼를 벌이느라고 아주 정말 우당탕탕 난리를 쳤는데 진짜 재밌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아이카드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바로 옆으로 이렇게 오면요, 디아스포라 한민족 이산문학이라고 되어 있는 전시 공간이 있는데요. 미주 한인문학, 제일 한인문학 이런 식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나누는 한인문학 작품들이 간단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꺼내서 조금 살펴볼게요. 보면 미주 한인문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 한인문학 창작 현황 자료집이네요.
안의 내용은 그 말 그대로 재미교 부분들의 한인문학이 어떻게 발달을 해왔는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보면은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 위안부 뭐 이런 소설에 대한 소개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한인 문학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이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작품들에 대한 소개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어서 좀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딱 마주보고 있는 포토존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네, 이 포토존은 이상의 날개를 테마로 하고 있는 포토존입니다. 포토존 자체가 되게 예뻐요. 뒤에 보시면은 이상의 날개를 프랑스어로 번역해 놓은 텍스트들이 써 있고요. 오른쪽에는 한국어 한 줄, 프랑스어 한 줄, 독일어 한 줄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상의 날개를 쭉 써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인증샷도 하나 찍으시고 인증샷 찍고 나서 하실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돌아서 옆으로 나가면 아까 보신 그 인증샷 찍는 장소 뒤쪽으로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직접 써서 접어보실 수 있는 코너가 있는데요. 이 종이 비행기에는 한국 문학을 응원하는 멘트를 써서 기록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종이 비행기 릴레이 참여 방법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종이 비행기에다가 한국 문학을 응원하는 멘트를 써서 외국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서로 릴레이로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넘기는 이벤트를 했어요. 영상으로도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걸 이어서 함께 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구가 적힌 종이를 비행기로 접어서 이렇게 뒤쪽에 벽면에 지금 막 붙어 있죠. 이렇게 벽에 붙여주시고 사진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달아서 올려 주시면은 안내 데스크에서 요 올리신 사진 확인 후에 기념 컵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전시 코너는요, 언어를 읽는 역이라는 전시 코너예요. 우리가 아까 시공을 읽는 역 코너 봤잖아요. 이번에는 언어를 읽는 역 코너인데요. 보시면은 우리 한국 문학 작품들이 외국어로 번역이 되었던 그런 성과에 대한 부분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밑에 이렇게 쭉 깔려있는 것들이 뭐냐면 엽서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이렇게 그 우리나라 문학 작품들이 쭉 번역된 아까 보셨던 그 책 표지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걔네를 다 엽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엽서를 이렇게 뜯어서 가져가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한 명당 세 장씩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한번 세 장씩 다 뜯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예뻐. 보시면은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뒤에 이렇게 특템 이상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 표지 엽서고요. 이거 여러분 82년생 김지영 김주혁 작가 소설 표지도 있어요.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 네. 독일어 공부한 보람이 있죠? 내가 제목 읽어냈다. 촬영 중에 지금 제일 신난 것 같은데. 어머! 이거 가져가야 돼! 이거 가져가야 돼요. 피프티 피플. 너무 예쁜데, 표지? 피프티 피플 그 정세나 작가 소설의 일본어판인가 봐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것도 가져가자. 채식주의자. 여기까지만 가져가자. 이거는 채식주의자 표지네요. 이거 어디 걸까? 포르투카로네요. 채식주의자 포르투카로 버전. 요거까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챙기자. 이렇게 엽서 가져가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요 뒤쪽으로 한번 구경 더 해볼게요. 여섯 장이거든요. 우리 이거 촬영 지금 해주시는 분이랑 저랑 세 장씩 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한다고 오바했는데 네, 양심적으로 가져갔으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번역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번역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이렇게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안내와 전시도 되어 있고요. 저쪽이 좀 재밌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실제로 번역가들이 하는 일을 좀 엿보실 수 있는데 위쪽에는 작가와 번역가가 함께하는 세미나 사진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데 작가와 번역가의 대화가 이렇게 캡처가 돼서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성란 작가와 제닉홍 번역가가 서로 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보낸 사람 이 번역가 분이 하성란 작가님께 선생님 Happy Publication Day to you. 출간 축하드립니다. 푸른 수염 is out in the world today. 푸른 수염이 오늘 세상에 나왔어요. We did it. 우리 해냈습니다. 번역 끝내고 나서 이제 책 나와서 좋아하는 그런 메일 너무 귀엽죠. 강의 백일몽을 어제 읽었는데 너무 좋았다. 그래서 막 번역가 선생님 신나시니 I loved it so much. 이렇게 보내니까 작가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답장을 보낸 너무 어떤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번역자와 작가 간의 대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잖아요. 잠깐 구경할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그런 이제 전시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돌면요. 여기서 마주보는 자리에 뭐가 있냐면 KLN 두들이라고 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개간지 있죠. 그 우리나라 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는 개간지인 KLN에 실린 그 카툰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총 7편이 이렇게 가로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작가와 번역가와 편집자의 일상을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카툰으로 구성을 한 것들이거든요. 팬데믹 상황에서 출간하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편집자분이 오늘 그 런칭하는 거 준비되어 있나요? 3시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메신저가 왔어요. 그랬는데 2시 45분까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다가 코비드 확진자 보면서 막 이렇게 한숨을 쉬고 딱 3시가 되자마자 화상으로 영상으로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는 그런 모습 너무 귀여운 모습 뭐 책 많이 사주세요 이런 거 하는 작가가 막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가 3시에 딱 인스타그램 라이브 하는 그런 되게 귀여운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네요. 저도 참 남일 같지 않은데 이 글의 구성을 박민정 소설가가 쓰고 계신가 봐요. 이렇게 작가의 어떤 리얼함이 담긴 그런 이야기들이 만화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감동을 잇는 역 전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뒤에 보시다시피 미디어 아트가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허인하 작가가 그 해외 문학으로 번역된 우리나라 작품들의 표지를 픽셀화해서 그게 이제 빛처럼 출렁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나라 문학 작품들이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음악도 막 나오고 있고요. 충분히 빛도 구경해보시고 표지도 구경하실 수 있는 예술 작품이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직접 안에서 체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되게 약간 무슨 우주 그거 같다, 그쵸? 네, 이곳은요, LTI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동안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서 출간이 된 여러 한국문학 해외 번역책들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코너인데요. 여기서 직접 이렇게 책 뽑아서 읽어보시고 또 다양한 한국문학 작품들의 표지 포스터도 이렇게 구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홍길동? 홍길동인데 이탈리아어 번역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색깔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여기 책장에 붙어 있는 색깔이 뭐냐면 여기 책장에 지금 이 민트색이 붙어 있단 말이죠.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책장들 보면은 밑에 이렇게 컬러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게 요 다른 언어들을 표시한 그런 테이프라고 합니다. 이런 거 찾으면서 이제 구경하는 재미도 좀 쏠쏠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좀 유명한 책들, 이문열 작가의 책이라든지 여기 정세란 작가 피프티 피플 이런 좀 유명한 책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 한강 작가 책도 있고요. 밑에 박완서 작가 책들도 있고 정유정 작가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김영하 작가도 있고요, 김현수 작가도 있고요. 이런 좀 유명한 책의 외국 버전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몇 권 좀 구경해볼까요? 그래. 82년생 김지영, 아 이게 영어 버전도 요 표지인가 봐요. 김지영 born 1982, 조남주, translated by Jamie Cha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좀 읽어볼까? 2015년 가을, autumn 2015. Kim Ji-young is 33 years old or 34 in Korean age. She got married 3 years ago and had a daughter last year. She rents a small apartment on the outskirts of Seoul with her husband Jung Dae-hyun, 36, and daughter Jung Ji-won. 네, 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도서관에서 나가서 옆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와서 바로 이동하면요, 오픈 스튜디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기 오프라인으로 소수의 인원을 모시고 하는 강연도 있고요, 책이라 공개 방송이라든지 작가분들의 교차 언어 낭독회라든지 작품을 가지고 벌이는 대담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실 수 있는 인원은 굉장히 소규모여서 이미 매진이 되었다고 하고요, 스트리밍으로 보실 수 있는 행사들이 있다 라고 하니까 그런 행사들은 함께 또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LTI 시어터라고 해서요, 진짜로 약간 극장같이 이렇게 꾸려져 있죠. 여기는 약간 포토존 같은 곳이고요, 이 세 가지 작품을 영화로 만들어서 안에서 상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저 이거 단순한 진심 읽고 진짜 폭풍 오열했었는데 영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되게 궁금하고요, 다른 이 작품들도 영상화가 된 게 좀 궁금하네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안에서 계속 상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앉아서 이렇게 상영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엘티아이 시어터에서 나오시면요, 다른 형태로 만나보는 한국 문학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공연으로 만나는 한국 문학, 그리고 영화, 드라마로 만나는 한국 문학, 그리고 해외 출판사가 만든 북 트레일러 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뒤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해외 출판사에서 한국 문학의 북 트레일러를 제작했다는 게 좀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영상으로 직접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쪽에는요, 전자책과 오디오북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자책 실제로 읽어보실 수 있도록 아이패드 두 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정유정 작가의 7년의 밤을 읽어보실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북은 이렇게 QR코드 찍어서 들어보실 수 있도록, 체험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 전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의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파트 구경해볼게요. 대표작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번역이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수출도 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다양한 작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뭐 무녀도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씀드린 뭐 7년의 밤이라든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제가 작년에 주제도서로 또 만들었던 보건교사 아는 영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요 책 바로 위에 이제 이런 포스터들, 요 보건교사 아는 영 포스터도 있고요, 그리고 마당을 나온 암탉 애니메이션 포스터, 이런 그 다른 형태로 제작되었던 여러 문학 작품들이 포스터랑 책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문학번역원의 25주년 특별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문학번역원 25주년 특별전시 역 전시 함께 살펴봤습니다. 언어가 만나는 역, 또 어떤 감동을 주는 역까지 여러 정거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알차고 또 여러분이 직접 책을 읽어보실 수도 있어서 또 좋은 그런 전시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책뿐만이 아니라 영상도 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좀 체험해볼 수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한국문학번역원의 여러
활동들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엽서도 많이 가져가세요. 세 장씩만. 네. 압구정 K현대미술관 3층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는요, 무료 전시입니다. 대신 지정 사이트에서 예매를 하셔야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정 사이트 확인하셔서 한번 구경하러 오시면 좋겠고요, 5월 27일까지 열리니까요, 빨리빨리 방문해보시면 좋겠네요. 말씀드렸듯이 부대 행사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국문학번역원 사이트와 블로그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